아우터 한가득. 계산은 제 카드라고요? 자연광 죽이죠? 정말 멋있죠? 그럴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만 생각하면 가슴이 팔딱팔딱 뛰는 팔딱이 여러분들, 오늘도 모델 준성입니다. 이제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잖아요. 아우터 제품들을 쇼핑하러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A세컨즈 가로수길 매장에 와봤습니다. 한번 제가 직접 골라볼 건데 구경 가보실까요? 가을, 겨울에 제가 자주 입는 아우터 스타일로 골라보려고 합니다. 제 장바구니입니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람 원래 좋아하는 거에 끌리잖아요. 가을엔 라이더다 해서 여기 있는 제품을 보러 왔습니다. 일단 이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소재도 너무 무겁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안에 티셔츠나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겉에 이렇게 가죽을 입고 또 겨울이 와도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를 입고 이렇게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장바구니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이거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블레이저, 니트, 모자 엄청 많아요. 개인적으로 쇼핑 오면은 이렇게 내정지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이 제품에 되게 눈길이 갔는데 이런 트위더 자켓이 셔츠로도 입을 수 있고 너무 무겁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섹시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반폴라 하나에 이렇게 코디를 해도 이것도 하나 챙겨가려고 하는데 이너로도 입을 수 있게 라지를 고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주세요. 저는 되게 가벼운 스타일을 또 선호하기도 하는데 마침 이런 느낌, 깔깔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추리닝에 입어도 되게 예쁘고 그냥 티셔츠에도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세련된 멋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우터도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라지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후드 집업도 많은데 블루종 코트 안에 패딩 안에도 이렇게 걸쳐서 셔츠에도 입을 수 있고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는 따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러 가볼까요? 네 번째로는 이 제품. 이 제품은 스웨이드 자켓인 것 같은데 제가 스웨이드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몇 번 입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니트나 폴라에도 되게 세련되게 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웨이드 제품이에요. 색깔이 연하고 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집업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똑같은 스웨이드지만 또 완전히 다른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하나 챙겨갈게요. 이렇게 많이 쇼핑을 한 것 같은데도 아우터가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자연광 죽이죠? 남자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트렌치 코트, 일단은 코트가 되게 길죠? 가끔은 트레이닝 세트에도 입으면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옷이에요. 어디에나 입어도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이어드용으로 바깥에 한번 걸쳐보도록 해볼게요. 코디한 거 보면 왜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쇼핑한 아우터들을 결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바구니 주세요, 장바구니. 아우터 한가득. 계산은 제 카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언박싱을 하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쇼핑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쇼핑백 언박싱이에요. 하나하나 볼까요? 제가 아까 말한 스웨이드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라지. 리사이클링 제품이에요. 환경을 생각하는 A세컨즈. 아주 멋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코디를 할 거냐면 가볍게 반폴라나 좀 어두운 톤의 바지 이런 식으로 좀 세련되게 코디를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제품, 똑같이 스웨이드. 이 제품도 라지 사이즈고요. 흰 셔츠에 타이 이렇게 간단하게 메고 슬랙스, 가을 남자 살짝 안 되는 그런 세련된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 필수품, 라이더 자켓입니다. 이 제품도 지퍼로 된 제품을 골랐고요. 가벼워서 좋아요. 제 느낌대로 한번 니트랑 적절히 조화를 해서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드. 제가 아까 말했죠, 이너로 입어도 이쁠 것 같다고. 이 제품은 니트, 반폴라 이런 느낌으로 남자남자하게 한번 코디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섹시할 것 같아요. 전 이걸 고르려고 진주목걸이 하고 온 거예요. 다음 제품은 살짝 미필인 제가 봤을 때 거부감이 드는 깔깔이 후드티, 후드집업. 편안하게 좀 더 코디를 해보는 게 이쁠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마지막은 트렌치코트입니다. 이 제품도 라지로 했는데요. 셔츠나 타이 이렇게 단정하게 입었을 때 겉에다가 한 번 더 입어주면 정말 멋있죠? 그럴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아우터 쇼핑을 마쳤고요. 이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 사이즈는 여기에 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쁜 아우터들 많이 많이 쇼핑하시고 마음에 드는 착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